안녕하세요, 터프터프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잔디연구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잔디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지난 2021년 한 해에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터프 멤버님들이 모두 출연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잔디연구소는 1989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33년 동안 우리나라 골프산업 발전과 골프코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잔디를 육종하고 코스 관리 신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은 골프장에 제공되어 코스 관리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그린키퍼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린키퍼 학교를 운영하여 코스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여 명을 배출하여 골프장 인력 수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잔디병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잔디 분야, 토양 비료 분야, 잔디병 해충 분야, 농약 환경 분야, 조경 수목 분야 등 분야별 전문 연구원을 갖추어 골프장 코스 관리의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분야별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연구소의 운영과 업무, 그리고 2021년도의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디연구소를 총괄하시는 터프심님으로부터 잔디연구소의 업무에 대하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터프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내장객이 증가하고 이상기후로 인해 코스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봄철 저온현상과 가을철 긴장마로 잔디 생육이 둔화되고 여기에 내장객 증가에 따른 답합 손상이 가해지면서 코스관리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러한 코스 관리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최선의 코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구 사업을 통해서 골프장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문 활동과 교육 사업, 그리고 자료 발간 사업을 통한 신정보의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현장 자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자문은 회원사의 잔디 잡초 병해충 및 수목관리상의 재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입니다. 2021년에만 해도 무려 248회로 해가 갈수록 회원사 골프장의 현장 기술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터프 멤버들은 업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문은 긴급 문제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긴급 출장 자문,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코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기 자문 용역, 코스의 품질을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이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하는 코스 품질 평가, 그리고 코스의 토양 물리성 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자문 의뢰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현장 자문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최초로 유튜브와 KGBA 수첩앱을 통하여 코스 관리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작,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연구소의 코스 관리 전문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출장 횟수가 250여 회라니 정말 많은 골프장을 방문하셨군요. 그리고 코스 품질 평가가 좀 생소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의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잔디연구소에서 회원사 골프장 지원 사업으로 임상진단과 분석 지원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터프김님과 터프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디병을 담당하고 있는 터프김입니다. 맞습니다. 관리기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임상진단 및 분석 지원이 있는데 임상진단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에 식재되는 잔디 초종과 품종이 다양해지고 기후변화로 잔디 병해충의 종류와 발생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진단이 실제 어렵습니다. 또한 소나무에 발생하는 소나무제 선충병은 신속한 임상진단이 필요하죠. 이에 연구소에서는 현장 방문, 샘플 검경, 전화, SNS와 연구소 홈페이지 Q&A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병해충을 진단하고 처방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병해충 피해 진단 건수가 486건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건수입니다. 회원사 골프장은 샘플 검경이 무료이므로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검경이 무료라니
회원사골프장에서는 많이 이용할수록 이득이고 병원균을 정확하게 알고 방제할 수 있으니 방제 효과도 높아지겠군요. 다음 분석 사업에 대하여 터프채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양비료를 담당하고 있는 터프채입니다. 코스 관리에 있어 시비 관리는 잔디의 품질과 경기력 증진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시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코스의 연간 양분 함량 변화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학적인 코스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토양 분석과 상토의 물리성이 불량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배토사 사용을 위한 올해 분석, 그리고 골프장 관계용수의 수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질 오염원의 유입 방지 및 개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수질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토양화학성 분석은 총 43개사 304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 모래 분석은 총 254점, 그리고 수질 분석은 43점을 분석하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분석해야 할 시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터프김님, 터프채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원사 골프장은 이런 분석 서비스도 받을 수 있군요. 자, 그럼 이제 교육 사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잔디연구소는 해마다 잔디 관리와 관련된 수시 특성화 교육, 경영자 코스 관리 교육, 골프 코스 관리사 보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그린키퍼 학교와 골프 코스 단기 교육인데, 먼저 그린키퍼 학교를 직접 담당하여 고생해주신 터프김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린키퍼 학교는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었죠? 그린키퍼 학교는 전문 코스 관리자를 양성함은 물론 우리나라 골프장의 인력 수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키퍼는 잔디 관리, 병해충 관리, 수목 관리, 농업 환경 관리 및 코스 관리 부서의 인력 관리까지 책임지는 골프장의 코스 관리 책임자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일을 맡고 있으므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잔디연구소는 경년제로 그린키퍼 학교를 모집하고 1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코스관리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에는 골프코스관리학을 비롯하여 잔디학, 토양학, 잔디병해충학, 수목관리학 등 13개의 기본 강좌와 인사관리 및 예산편성, 수질12시학 실무 등 7개의 특강을 합하여 총 415시간의 이론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이용하는 각종 장비를 다루고 현장을 경험하는 실기교육이 1072시간 이루어집니다. 열심히만 한다면 졸업할 때에는 거의 특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졸업 후 100% 취업 보장입니다. 2021년도에도 그린키퍼 학교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22년 2월 29명의 전문가가 배출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요즘 같은 고용 절벽 시대에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이번에는 골프코스 단기 교육에 대하여 한번 들어볼까요? 골프코스 단기 교육은 매년 겨울철에 실시되는 코스관리 전문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디와 잡초를 담당하고 있는 터프장입니다. 골프코스 단기 과정 교육은 2021년 13회째 실시되었습니다. 그동안 1600여 명의 관리자들이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죠. 교육의 취지는 골프코스관리에 대한 전과정을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중심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집중 교육하기 때문에 현장 업무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관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교육 과목은 골프코스 관리 실무, 잔디학, 잔디병해충 등 10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개 12월 중 2주간 교육이 실시됩니다. 매년 100여 명 정도가 교육을 신청하는데, 2021년 단기 교육은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 교육은 40개사에서 55명, 2차로 38개사에서 54명이 참석하여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교육받는 수강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프코스 관리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여기서 골프코스 관리사란 잔디관리 실무 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 시험을 거쳐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장 명의로 인증한 사람입니다. 응시 자격도 까다로운데요.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코스관리 관련 기관에서 실무 및 연구 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서 코스관리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코스관리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가 응시 대상자입니다. 시험 과목은 잔디, 병해충 토양 등 8개의 관련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럼 취득하면 어떤 점에서 좋은지 터프양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디의 충과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터프양입니다. 일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별표 6에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 체육활동을 위한 풀베기 작업,
농약의 안전한 사용보관 및 오염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인 코스관리요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 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프코스관리사 자격증은 코스관리요원의 자격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에서 코스관리자를 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해서 채용하며 골프장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도 합니다. 2022년 제19회 골프코스관리사 인증시험 1차 필기고사가 실시되었으며 지금까지 1297명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에는 1300명이 넘겠군요. 다음으로 발간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책자를 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골프코스 관리 정보지와 연구연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터프정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수목을 담당하고 있는 터프정입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골프코스 관리 정보지가 있습니다. 연사회 발행되며 코스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발간 취지는 회원사 골프코스 관리 기술 향상을 위한 최신 정보 제공과 코스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린키퍼들에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린키퍼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를 관리 정보지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관리 정보지는 회원사 골프장과 연구소 특별회원사에 연간 약 160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독자층이 두텁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코스관리자재 광고도 포함되어 있으니 제품 홍보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 회원사 골프장은 물론 잔디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 사이에서도 엄청 인기가 있는 카렌다입니다. 왜 인기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 카렌다의 특징은 월별로, 일별로 코스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린티 페어웨이 그리고 한지형 잔디와 난지형 잔디로 나누어 월별 관리 포인트가 아주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카렌다는 터프 멤버들이 수십 년 동안 해마다 수정 보완하여 진화한 것으로 전문 지식의 집결체라 볼 수 있죠. 이러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카렌다 역시 연간 약 2700부가 제작되어 회원사 골프장, 연구소 특별회원사, 홈페이지 사이버 회원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스관리 카렌다는 저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군요. 혹시 구매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구소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연보 발간에 대하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양비료를 담당하고 있는 터프왕입니다. 연구연보는 잔디 연구소 터프 멤버들의 1년간 연구 결과물을 담은 것으로 매년 1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초연구, 회원사 골프장 현안문제 연구, 연구용역 등 코스관리에 필요한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이죠. 2021년에는 한국의 잔디병 연구 현황 및 주요 병의 한국잔디연구소 자문 결과를 통한 코스관리 문제점 분석, 난방제 문제 해결을 위한 엽기적 발상에 대한 고찰 등 기초연구과제 및 학술지 게재 논문 등 총 10과제를 수록하여 발간되었습니다. 이 역시 2021년에 회원사, 연구소 특별회원사, 관련 단체 및 인사들에게 950부가 제작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터프정님과 터프왕님으로부터 발간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2021년 7월 골프코스 관리 이론과 실무를 발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골프장 관리의 기본과 실제가 골프장 코스 관리에 관한 이론 서적이었으나 이 책이 절판되면서 마땅한 이론 서적이라고 할 만한 책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소에서는 골프장 코스 관리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기본 도서로 골프코스 관리 이론과 실무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발행된 책은 207개 회원사 골프장에 3부씩 배부되었으며 2021년 골프코스 단기 교육 교재로 또 그린키퍼 학교 교육 교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유상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잔디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한국잔디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좀 풀리셨나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터프터프였습니다.